동그라미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 밑줄 자료 보관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2년, 2년 살짝 지나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죠. 그리고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, 그러니까 성실하면 면제해 주겠죠.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검사해 보니까 이게 아주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보니까 31조 2 식품의약품 안전 식품 안전 관리 인정 기준 적용 업소의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를 면제할 수 있죠. 또 검사해 봤더니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한 바 이때는 면제시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죠. 우수 업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준에 적용된 업소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정난 영업자의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시켜준다. 됐죠?